예, 저는 지금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대표이사이신 김종술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전북 성시아운동 본부 대표 회장으로도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이 성시아운동 하는 사역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성시화 운동의 뿌리는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우선 제네바에서 시작된 운동이 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칼뱅에 의해서 이제 제창한 그 말이 뭐냐면 거룩한 거룩한 도시. 도시를 세우자. 아, 이것이 그 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룩하다고 하는 뜻은 도덕성, 윤리, 뭐 법제화 이런 것까지가 거룩하신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하는 데서 시작이 됐고요. 근자에 와서 우리 한국에서 된그 성시화 운동의 취지는 그런 제네바에 일어난 운동을 기초로 해서 복음화입니다. 우선 어찌하든지 우리가 복음화가 돼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고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깨끗한 도시가 되자. 그래서 최초로 김중곤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그 복음화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을 지금까지 쭉 앞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부산 정도가 좀잘 되고 있는데 이 전북은 조금 취약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성시화 운동이 복음화 운동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제가 늘 생각하고 염려해 왔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사회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창조주의 질서가 파괴한다든지 하나님의 법도를 파괴한다든지 할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법제 운동입니다. 법제화. 한번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법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한다든지 신앙이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도덕성을 파괴하는 법제를 인정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제화, 하나님의 원하시는 법제화 운동을 지금 세계 성시화 운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더 강하게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 안에서 우리 한국의 법제정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고 법이 제정되는 것은 그건 축복받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어릴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죠,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네, 어릴 적 신앙생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불교 집안이지요. 예전엔 다 그랬듯이. 고향이 익산. 저는 여러 군데가 다녀서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유분방하게 사업하고 많이 사업하셨어요. 다니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일본도 다녀오셨고 저기 뭐저 북한의 함흥인가 거기도 다녀오셨고 그래서 원래
그 아, 네. 할아버지 고향은 부안이시고요. 네. 예. 근데 신앙생활은 저희 네. 작은 어머니가 아, 작은 어머니. 예, 이북에서 네. 오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네. 네. 6.25 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우리 가문에 네. 시집을 오셨는데 네. 아주 철저했어요. 아.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고 예. 이제 교회를 가도록 보냈습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 교회가 어디? 예, 예. 저 부안에 있는 장로교회였어요. 장로교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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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나갔던 데가 예. 됐는데 그 교회 나가게 된 동기는 예. 전혀 모르고 이제 가도록 했는데 예. 예, 그 풀빵의 유혹을 받아서 처음에 갔습니다. 저는 예, 예. 어머님이 예. 돈을 이렇게 주면서 예. 하나는 이런 헌금하라고 주고 예. 하나는 예. 예, 빵 사먹고 과자 사먹으라고 주는데 예. 예, 그 빵 사먹는 재미가 좋아서 처음에는 나가게 됐죠. 예. 예. 그 목사님 목회는 언제 이렇게 소명 받으셔갖고 하셨어요? 예. 제가 72년도에 예. 제대를 했어요. 예. 월남에 예. 다녀와서 예. 전역을 하고 예. 그리고 예.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이제 예. 하려고. 예. 신체 검사를 했는데 예, 예. 그때의 그 폐결핵, 폐결핵 예, 예, 그때는 좀 그 중등도, 많았죠 결핵 쪽에 예, 중등도 예. 판정을 받았죠. 아, 예. 그때 이제 굉장히 좌절하고 예. 방황했어요. 예. 그랬다가 신앙생활을 쭉 해왔으니까 예. 했는데 그때의 굉장히 그 절망적일 때라 예. 그래서 제가 죽음을 생각하게 됐고 예. 그 죽음의 자리를 찾아서 예. 이것저것 헤매다가 지금 예. 현재에 있는 설문 수양관 그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죠? 그가 진안군 예. 추천면 예. 대불리라고 하는 예. 운장산 아래입니다. 네, 다음에 듣겠습니다.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